가지고요. 너무 다 맞추셔 가지고 제가 대답이 오히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마음이 지금 좀 후련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제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그냥 언니를 봤는데, 어? 뭘 시작하기 전에 이게 눈물이, 이게 눈물이 터지네. 실장님, 그 휴지 좀 주셔봐봐. 여기, 여기 사례자님, 어? 언니야, 어? 없어.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내 나름의 서름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야. 어? 알아주지도 않는 서름을 내가 가슴에다가 묻고 살았대. 부모, 형제, 동기가 일신한테도 얘기 못하고 친구버님한테도 말도 못하고 그냥 나 혼자 밤에는 눈물 지새면서 이렇게 살아요 지금. 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파양살이래. 직장에 이동훈은 지금 들었다고는 하는데 떠나야 되는 이동은 맞아. 제가 지금 그만둔 지 3일 됐어요. 그치? 뭐를 해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고향 산천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갈 길을 못 찾겠다라고 얘기를 해. 맞아요. 근데 나는 언니 고향이 아랫역이에요? 서울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랫역이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지금. 나는 언니가 내 고향 산천으로 나가 가래. 고향을 내려가야 돼. 언니 여기서 못 버텨. 언니가 이 스물아홉, 서른쯤 일로 상경을 했어? 네. 맞지? 네. 애기 씨가 그래. 서른 살 됐죠. 응, 스물아홉, 서른에 거기에서 큰 결정을 하고 올라왔대. 내 꿈을 펼쳐보려고 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게 언니 나이, 네 나이 서른셋에 무너졌대. 왜 무너졌냐? 사람의 충을 맞았어. 사람하고 이별수, 공방수라고 하지. 인사를 맞았어 그때. 그러니까 사람한테 멍울이가 딱 들면서 그때 내가 생각하고 있고 계획했던 모든 일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거든. 맞아? 네 맞아. 지금 다 맞는 말만 하셨어. 그지? 네. 그래놓고 나서 원래는 네가 작년 겨울이라 그래. 10월에 직장을 그만뒀어야 돼. 맞지? 제가 30살 됐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어서 올라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 또 고비라고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계속 저는 이제 지금도 서울에서 살아야 되는. 서울살이 못 돼요. 네. 서울살이 안 돼, 언니. 그리고 집에서도 그거를 바라고 계세요. 집에 기대의 부응이 너무 크네. 그지? 기대의 붕이 너무 커. 내가 꼭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만 나한테 얘기를 해봐. 일단 익숙해졌던 것 같아.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고 자유롭기도 하고. 그게 다야? 그리고 또 새롭게 또 다른 일 하기도 편하고 해서. 무슨 일이 하고 싶어요? 아까 원래는 제가 올라왔던 게 이제 음악을 하려고 올라왔다가 그게 이제 도전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자질은 갖고 있는데 인연이 없어. 내가 그랬잖아. 언니 나한테 첫 마디 그랬잖아. 너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 하나만 얘기해보라고. 한참 뜸들여서 얘기했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조차도 없는 거야. 언니 여기서 이렇게 버텨서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언니한테 질문을 딱 이렇게 반대로 던졌을 때 저는 뭐 때문에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될 소리가 막바로 튀어나와야 돼. 다시 올라오더라도 난 언니가 고향 산천 내려가는 게 맞아. 네가 내려가서 내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때 언니 나이 37 될 거예요. 37엔 다시 여기로 다 상경할 일이 또 있을 거야. 근데 언니랑 자꾸 얘기를 하는데 목이 사실은 입이 바짝바짝 말르고 이 목이 타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목이 타들어갈 때는 이 갑상선, 임파선, 이 림프종이 있지. 이쪽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면은 목이 이렇게 확 잠겨.
확 갈려. 이쪽 언니 이거 타고 가면 언니 넌 선천적인 거야 이게. 넌 후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원래 내가 타고나게 여기에 질병, 질환 이름 있는 변명을 넌 가져야 돼. 이게 서른 초반부터 사실은 있었던 거야. 근데 급속도로다가 내가 잠을 못 자, 잘 못 먹어, 신경을 많이 써. 그러니까 이게 상태가 우리가 예민해졌다고 하지. 이러면서 아마 작년쯤에 이게 발견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놀랬던 게 올해 제가 알게 돼가지고 조직 검사랑 다 했어요. 그지? 왜냐면 이쪽을 막 뭐가 싹 타고 내려왔는데 이게 네. 여기까지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끝났네. 네. 의사 박사 그런 얘기 안 해?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그만둔 게 커요. 그지? 네. 몸 관리, 몸 건강 관리 해. 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금. 쉬어야 돼. 그래서 언니가 내려가서 네. 쉬면서 편하게 직장을 다니시면서 네. 이러고 오면 여기 올라올 일이 있대요. 네. 좋을 일은 있을 거야. 안 그래도 겨울에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잘 됐네, 언니야. 그리고 마스크 잠깐 벗어볼래? 딴 거는 다 하지 말고 너는 머리색이나 좀 바꿔. 네. 언니 너는 얼굴에 여기 하관이 좋아. 하관이 좋으면 중년이 좋다는 얘기야. 언니 네가 그리고 이제 눈썹은 조금 힘있게 그리세요. 그리고 머리색을 언니는 약간 붉은 계열로 바꿔. 지금 약간 노란빛이지? 네, 네, 네. 붉은 계열의 염색을 만약에 한다. 그럼 이제 붉은 계열로 바꾸시고 네. 눈썹은 조금 더 짙게 이러고 나면 사람이 붓는 게 틀릴 거야. 네. 그러니까는 돈 나가서 내가 서러워서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네. 지금 있는 직장보다 내가 변두리로다가 움직이시는 게 언니한테 더 좋고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네. 그러고 나면 네가 일곱의 일과 사랑을 내가 다 내년에 그대로 다 바뀌어서 자리를 네. 가면 돈도 벌고 사랑도 찾아. 그때 너가 결혼한다 소리도 나와. 그때 오는 인연 나한테 100년 집은 인연이야. 이렇게 딱 멀리서 보면서 그냥 내가 저거 만나려고 연태까지 이러고 살았구나 할 인연이 박수치면서 만날 인연이 생겨. 두고 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대신 언니가 움직였었을 때야. 아셨죠? 집도 잘 이렇게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사람은 용기는 있지 다른 거 아니다. 나한테 보이는 일상의 변화를 갖고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용기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급하게 할 수 있는 외형적인 것부터 저는 잘 바꿔서 가시기를 바래. 그러고 나면 나중에 언니가 나 보러 올 일이 있대. 우리 애기 씨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 인연 만나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셔갖고 잘 되면 되고 전화번호 알지? 유튜브 치면 나와. 거기다가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아. 우리 다음에 또 웃으면서 네.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